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큰 힘이자 영광이죠. 그러니까 꼭 구독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하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54명이 도전했는데, 저는 항상 15,000점을 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요, 빨리빨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5개 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자, 볼까요? 어디가 나올까나? 여기 추운 지방이네요. 하얀색의 어떤 수필을 가진 자작나무들. 네, 핀란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가봅시다. 이거 겨울 풍경이네요. 와, 아, 이거 진짜 여러분 눈 오는 풍경을 제가 본 지가 되게 오래됐네요. 그쵸? 올해는 우리나라에 별로 오지 않았죠, 눈이. 여기는 장흥이라고 한반도의 남쪽 끝입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뭐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네요. 아, 한번본적 있었다. 예. 근데 금방 오자마자 녹았습니다. 아, 여기가 어딜까요, 근데? 지금 뭐 하니? 핀란드 같은데, 빨리 이게 지금 표지판이라도 찾아야 될 텐데요, 그죠? 와, 숲이 울창합니다. 그쵸, 여러분? 숲이 울창한 곳에 길이 뚫려 있고요. 산길인 것 같아요. 집도 안 보이네요. 진짜 전혀 뭔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지금 나무밖에 없죠. 하얀색 지금 나무 껍질 수피라고 그러죠. 나무 수피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니까 핀란드의 북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일 수도 있는데, 아, 저도 지금 빨간색 집이 나왔는데, 노르웨이나 핀란드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특정하려면 표지판이 나와야 됩니다. 예. 표지판을 보고 그 언어를 보면 조금 그래도 노르딕 계통인지 아니면은 핀란드 계통인지가 갈립니다. 예, 여기 나와 있다 뭔가. 헤르군. 약간 여러분 저기 그 노르웨이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핀란드는요 조금 그게 달라요. 아니 스웨덴일 수도 있다. 저기 핀란드는요 언어가 다릅니다. 아마 민족도 다를 거예요. 핀란드어는요, 지명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는 US나 ES,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노르딕,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지금 이런 지붕, 빨간색 집들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눈에 잘 띄게 눈이 있는 데서, 그래서 하얀색 계통보다는 빨간색 계통을 많이 짓는 게 노르웨이인데, 여기는 하얀색 계통의 집도 꽤 있네요. 스웨덴이 아닐까? 21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스웨덴으로, 스웨덴 북부지방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아, 남부였네요, 스웨덴에. 아, 아깝습니다. 아, 노르웨이였구나. 노르웨이 남쪽이었네요. 예. 아, 잘못 찍었네. 아, 여기도 숲이 울창하군요. 1100km나 떨어져 있었네요. 그래도 뭐, 북유럽이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미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움라우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뭔가, 여기도, 낯선 곳입니다. 예. 유럽인 것 같고요. 하베달? 파란색이 이렇게 많이 써있, 그랬네. 자, 어떤 언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하베르달, 샬렌.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할슈타트? 할름슈타트? 이거 어딜까요? 할름슈타트. 햄캡.
이 낯선 언어는 도대체 어딜까요? 독일, 북유럽, 햄캡, 네덜란드, 덴마크? 덴마크 느낌이다, 이제, 그죠? 깨끗하고, 어우, 뭔가, 이런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럽 언어. 근데 더 조금 독일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네덜란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덴마크 아닐까요? 예. 덴마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덴마크 하면 안데르센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죠? 진짜 이 문화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나라이지만, 안데르센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봐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또 덴마크는 여러분, 레고의 발상지 아닙니까? 덴마크가? 아닌가? 노르웨이인가? 그쵸, 덴마크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이거 덴마크인 것 같고요. 덴마크는 작은 나라니까. 있죠, 덴마크. 여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덴마크 맞았나 봐, 지금 봅니다. 조금 특이, 아, 덴마크 맞죠? 네, 덴마크네요. 덴마크, 오, 덴마크, 스웨덴? 어디까지가 덴마크야?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 국가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안 나와 있네요. 스웨덴인가 본데요, 그죠?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3라운드입니다. 아, 또 여기 제가 제일 난감해하는 지형이 나왔습니다. 또, 아, 관목이 있고, 호주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남아공일 수도 있습니다. 셋중 하나입니다. 자, 가봅시다. 표지판이 일단 어디 있나 가보고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남아공이나 호주이고요. 오른쪽으로 다니면 미국이나 멕시코. 근데 이 길거리 길을 보니까, 여러분, 이 전신주도 아래로 매설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신주가 없죠. 지하에 있다는 거알수 있고, 그러면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지형 같은 걸 보아서는 사막 기후, 건조한 기후네요. 애리조나, 또 텍사스, 뉴멕시코 정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봅시다. 일단, 아, 자동차가 끄떡끄떡 가도 자동차가 안 나오네요. 그죠? 계속 가봅시다. 뭐가 나오나. 야,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이렇게. 이거 자연만 보고 지금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죠. 표지판이 있으면 그 나라의 언어 같은 걸알수 있으니까 나라를 추측할 수 있는데. 이거 참. 낮은 관목과 그쵸? 숲을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굉장히 건조한 지형이다. 여러분 브레이킹 배드라는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드라마? 거기 보면 이런 지대가 나오지 않나요? 그쵸? 뉴멕시코보다는 조금 덜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 빨리. 와. 어쩔 수 없이 이거 자연만 보고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림칙한 게 뭐냐면 중앙선이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면 미국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멕시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야, 진짜 이거 표지판 나왔다. 표지판이 아니라 무슨. 옆집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아, 모르겠다 이거. 아,
아, 미국을 찍을까, 멕시코를 찍을까? 미국과 멕시코 중간을 찍죠. 아리조나, 뉴멕시코, 지금 아리조나, 뉴멕시코 주 멕시코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을게요. 딱 중간. 아니네요. 아, 여러분, 0점입니다. 0점. 14,000. 지구 반대편을 찍었네요. 오스트레일리아였어요. 아, 이걸 어떻게. 그래, 오스트레일리아일 수도 있는데, 이 자동차가 다니는 것만, 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길. 1차선 도로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다윈에서 애들레이드까지. 야, 이거 여행하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무섭겠다. 0점이네요. 야, 오랜만에 0점 받았네. 자, 네 번째 코스. 픽업 트럭이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중앙선이 조금, 그다음에 전신주가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런 픽업 트럭이 있었으니까 그건가? 저기 그 캐나다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네. 자동차에다가 파이야 백인이죠. 웬 마초맨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서 보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Stop ahead. Stop.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 영어권이고, Chrysler 같은 것 타고, No outlet. 사우스사이드, 그 다음에 웨이트, 사우스사이드 로드, 스트리트, 로드 스트리트, 웨이트 스트리트, 스트리트, 크라이슬러, 자동차, 크라이슬러, 쉐보레,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였나? 미국인가? 미국 아니면 캐나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이 전신주가 이렇게 35마일이네. 그러면 이게 미국이고요. 미국인 것 같고 마일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낙엽 수가 많고 호수가 있는 데네. 지금이 여름인데, 미국인데, 아,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오레곤주네요, 오레곤주. 여기 오레곤이라고 써 있었죠, 여러분? 아, 오레곤주였습니다. 어우, 그래도 이게 다행이네. 조금 약간 오레곤주에서 이쪽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레곤주 간판 보지 않았으면 이거는 이제 얄짤 없이 틀렸을 겁니다, 아마. 조금 이쪽이었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5,000점 오늘 못 넘겠다, 오늘, 그죠? 아, 여긴 어딜까요? 가면서 봐. 약간, 어디야? 와, 뭐야, 이게. 저쪽에 뭐가 있네요? 산길이네요, 그죠? 자,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Passing place. 영어네. 영국인가? 돌담이 있는 거 보니까 영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멋있다. 어디야?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딜까요? 지금 자동차가 왼쪽으로 붙어서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자동차 번호판이 왼 노란색이면은 영국입니다. 노란색이네요. 그러면 영국인 것 같은데, 영국에서 이런 산이 있는 곳이 어디지? 스코틀랜드 쪽인가? 진짜 길 좁게 만들어 놨다, 유럽은, 그죠? 나와있다. 뭐라고 써있네.
영국의 지리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영국을 어떻게 Dog Force. 산이 있는 지방, 스코틀랜드? 아닌데. 와, 여기 무슨 구유림 같은 데가? Forest Commission, 스코틀랜드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라고 나와 있죠. 도그 폴스라는 데가 있는 데니까. 스코틀랜드에, 맞아, 스코틀랜드에 산이 있지. 예, 스코틀랜드에 도그 폴스라는 데가 에든버러보다 더, 스코틀랜드에 이런 곳이겠죠? 산림이 울창한 곳이니까. 이런 데일 것 같아요. 그쵸? 케언 콕스, 발크레트 발라터, 글렌 리벳. 아, 여러분, 이런 데가 진짜 그걸로 유명한 데거든요? 위스키로 유명한 데. 도그 폴스. 글렌리지라가게도 뭐인지. 18초밖에 안 남았네. 왠지 이런 산일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찍어볼게요. 와, 75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틀린 게영 마음에 걸리네요. 여기네. 와, 이쪽이면 더 이쪽이네. 이쪽 산. 와. 아, 이쪽에 스코틀랜드 이렇게 산이 있구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하네요. 풍경이 이쪽이. 그죠? 자, 그래서, 아, 15,000점 넘었다. 다행이다.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틀렸다, 이거죠. 야, 여기서 조금 한 몇천 점더 얻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